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판문점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 불과 세 달 전이고 지난 5월 달에는 남한의 감시 초소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사과나 또는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북한을 두둔하는 이런 통일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굴종적 대북 행보는 이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99년부터 실시해온 탈북민 대상 북인권 실태 조사를 3년 전부터 축소 요구하더니 급기야 중단을 시켰습니다. 또 관련 시민단체 420여 곳 중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 지원단체 25곳만 사무감사를 시행해서 재갈 물리기에 나섰습니다.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비판도 못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단체, 민간단체를 핍박하는 정부 행태,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굴종으로는 영원한 평화나 통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 핍박으로도 평화통일을 얻을 수 없음을 통일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